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육상 400m 준결승의 주인공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트랙을 걷고 있는 선수와 함께 걷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선두로 달리던 데렉 레드몬드는 갑작스런 허벅지 부상으로 평생의 꿈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끝까지 달려 결승선을 통과한 겁니다. 이후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함께 가자는 말이 있었기에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실격이었지만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 가족에게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영가족들이 승리의 V자를 그리며 회복되는 그날을 함께 기다립니다.